난 더 먹을 수 있어. 내 별쪽엔 진짜 거지 새끼 있어. 확실히. 한 3명 있는 거지. 옛날부터 살던 내가 안 나가는 거야. 안 나갔어. 걔가 이러는 거야. 야, 이제 조금 좀 먹을 수 있으니까 안 나가야지. 그게 형, 그 시절에 있었던 트라우마가 배 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 얘 처음 본 게 언제야? 얘는 나는 내가 97년도 봄에 봤어. 사실은 이제 GOD 나머지 멤버들보다 내가 용준이를 제일 먼저 만났지. 뭐 데니는 내 사촌 동생이지만 제일 먼저 같이 살았지. 혁이 형님 GOD였어요? 네, 혁이 형님 GOD였어요? GOD가 아니라 고향이 이제 부산이니까 이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사무실 들어오다 보니 합숙생활을 같이 같은 회사여서 이제 같이 이제 합숙생활을 제일 먼저 같이 살았지. 처음 봤을 때 서로 첫인상은 어떠셨어요? 아니 그때 준이 형이 자넷 잭슨 뮤직비디오 나왔었어요. 오, 그때만 하더라도 약간 그 강한 남자랑 약간 듀엣 같은 혼성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가수를 찾고 있었는데 거기에 딱 맞는 느낌이 이제 준이 형이어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아우. 준이 형이 이런 느낌보단 훨씬 더 이게 있었거든요. 그때 얘 맨 처음 만났을 때가 한 90kg? 그래서 좀 뭐랄까 강하다 느낌이. 그런데 그 이제 그 강한 느낌이 이제 GOD 숙소 들어간 다음에 딱 두 달 안에 쑥 빠졌구나. 67kg. 엄마한테 사진을 보내기가 너무 미안한 거야. 너 무슨 일이 생겼냐, 뭔지 알지? 이렇기 때문에 이 나는 얘 맨 처음에 왔을 때 이제 되게 이제 예쁘게 생겼잖아. 근데 이쪽 사무실이 보니까 그 당시에 정우성, 차태현, 한재석 뭐 다 예쁘게 생긴 남자들인 거야. 근데 내가 얘 맨 처음에 왔을 땐 너무 조용하고 예의 바르고 근데 입을 벌리니까는 되게 엉뚱해. 그러니까 되게 지금이랑 똑같은데 지금 조금 더 멋있어졌지만 사실 안 멋있는 애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이 빨리 갔어. 그럼. 무슨 말인지 알아? 잘생겼는데 멀쩡하게 생겼는데 웃음 이렇게 웃고 이런 사람이야. 수수하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 동생을 삼은 거지. 그랬네. 처음에 본 거. 고생을 하는데 그 낭만이 있었던 시절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와닿는데. 고생 진짜.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성공했겠죠. 내가 GOD 우리 고기 먹으러 갔었을 때 와. 네가 설명을 해줘야 돼.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시절에 클럽이라는 데 가서 한 달치를 사가지고 일주일 동안 다 먹고 이제 3주를 굶는 거예요. 아우. 3주를 굶다 보니까 이제 먹을 게 없는데 채무를 지은 고깃집 사장님이 이 멤버들이 오면은 고기를 먹겠다. 그러면서 채무를 조금 탕감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이제 거기 갔었는데 먹다 보니까 좀 많이 먹은 거예요. 먹었는데 야 용준이 어디 갔냐 그랬더니 화장실 가서 갔더니 거기서 토하고 있어. 또 먹으려고? 음식을. 그랬더니 나도 뭐하냐 그냥 또 먹어야죠. 그래서 알았어. 다 거기서 토한 다음에 다시 가서 또 먹은 거야. 우와.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이 돈 갚겠다고 얘네 오지 말라고. 돈 갚겠다고 얘네 오지 말라고. 갚는 게 낫다. 그 정도 많이 먹으니까. 많이 먹어가지고 또 먹은 거야. 슬픈 이야기인데 먹으라 했는데 그때 일주일만에 준이 형 그 미국 친구 중에 헝이라고 아, 디제잉하는 친구가 와서 이걸 이제 도와준다고 왔었는데 그 친구가 한국말을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계속 이렇게 생활을 지내다가 6개월 지나가지고 처음 배운 한국말이 배고파 밥 줘요. 배고파 밥 줘요. 진짜 배고파. 아유 못하겠어. 아이 그 뭐야. 아유 여기 너무 심하잖아. 그리고 이제 딱 우리가 이제 녹음실 갔다가 얘는 자기 오늘 그날 쉰다고 그래서 집에 딱 왔는데 그래서 뭘 맛있게 먹고 있어. 그래서 야 너 뭐 먹냐 그랬더니 나는 새우죽 먹는다. 그래서 새우죽이 어디 있어 봤더니 새우깡을 부스러뜨려 갖고 그 나무 부스러뜨려 물 집어넣어 전체를 쟤들 부르뜨는 거야. 그걸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는 그거지 불쌍해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야 너만 먹으러 우리도 먹어도 맛있다. 야 너만 먹으러 우리도 먹어도 맛있다. 다 같이 먹었잖아. 이게 이거야. 아, 불쌍해가지고 우리도 배고프니까 야 같이 먹었어. 아 진짜 힘들었었어. 이게 내가 우리가 너무 슬픈 그건데 이 스토리 이제 K
계상이 어머님이 음식을 너무나도 잘하셔. 맞아 맞아. 그 집만 하나 가지고 우리가 얼만큼 배고프지 않으니까 이만한 냄비에다가 순댓국을 해오셨어요. 근데 우리 또 그릇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이제 하루에 다 먹으면 이거 못 먹어. 며칠씩 남겨. 며칠씩 먹자. 했는데 그거를 또 바보들처럼 한 5일, 6일 거쳐서 먹었는데 거기서 떠먹어서 이제 상한 거야. 한번 끓여놨어야 되는데. 네, 안 끓여. 그래서 이쪽으로 나오고 이쪽으로 나오고 이쪽으로 나오고 이쪽으로 나오고 다 그러다가 왜 그런 설 많잖아요. 뭐 GOD는 귀신을 봤다. 그래서 성공을 했다. 뭐 이런 설이 있는 게 다 그러다가 귀신을 본 거일 거야. 그러니까 사경을 해낸 거지 그때. 집중법 그 걸려서. 맞아 맞아. 아 이건 나도 그만해. 너무 슬퍼. 나도 와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이게 뭐냐 이게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 집이 좀 이상했는데. 이상했어. 왜냐면은 귀신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런 현상이 되게 많아가지고. 맞아 맞아. 그거를 이제 처음 봤었던 부분이 그때 당시에 그 사무실이 약간 가정집 같은 느낌의 빌라, 빌라. 5층이었는데 거기에 한 열댓 명이 같이 이제 살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화가 오는데 새벽 한 3시, 4시 정도에 근데 데니가 소파에 앉아있는데 자다가 전화가 오는데 얘가 계속 안 받아가지고 데니야 전화 받아, 데니야 전화 받아, 야 데니 전화 받아 하는데 갑자기 복층에서 데니가 올라오고 이 사람은 어? 그게 쇼파 그게 아닌 거. 그러니까 그 본 거야. 그거를 거기서 계속 그런 현상이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아, 이거 내 생각인데 귀신이 아니고 그냥 이 뭐 건강하지 않으니까는 그런 것도 볼 수도 있고 그런 거. 몸이 허해서. 맞아. 허해서. 하도 못 먹어서. 하도 못 먹어서. 안 먹어. 허깨 아까 그게 허깨. 너희들도 한 일주일 굶어보면 보일 걸? 어. 기품도 보여 다 보일 걸? 근데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은. 나는 사실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정신적으로 얘네들 누구한테 귀한 자식들인데 판 언제 나와? 판 언제 나와? 부모님도 막 이거 언제 나와? 이게 신체적으로 굶는 거나 뭐 잠 이상은 뭐 잔도 뭐 똥뚝간 뭐 얼어갖고 못 내려가 이런 거는 재밌었던 나한테 재밌지만 이 친구들한테 되게 힘들었었겠지. 그래서 나 그때는 조금 그런 것 때문에 미안한데 이제는 이렇게 즐겁게 말할 수 있지. 아니 그러자 황철 씨도 무명생활 되게 길었잖아요. 그죠. 사실 이제 그냥 서울을 나올 때 저는 이제 아버지한테 자수성가 하겠다 하고 그냥 20만 원 두고 그냥 옷 한 벌 입고 그냥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이제 집만 딱 정리되는 순간 이제 서울을 접수하리라. 막 그때 이제 열정이 있으니까. 그게 몇 살 때? 그래서 24살 때. 24살 때? 아우 좋지. 반자를 딱 이제 들어갔죠 친구들이랑.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형이 아까 말했던 대로 재밌었어요 너무. 왜냐면 첫 독립이기도 하고 놀이터에서 이제 기다려라 이제 불태워주리라. 그러면서 이제 시작했는데 회사도 망하고 음반을 냈는데 이제 회사가 망했어요. 안 좋아 사정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생활비가 없으니까 이제 레슨을 한 거고. 그럼 몇 년 동안? 레슨 28살 때부터 해가지고 32살 때까지. 그러면 24살부터 32살 정도까지가 4년 무명이네. 거의 두 살 때까지는 다 빚을 못 봤는데 형 말대로 못 먹는 안 먹어도 돼요. 단지 내가 갈망했던 그 희망만 안 부서지면 돼. 그게 나는 그 신기루를 먹으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32살 때 제가 이런 제 희망이 다 제가 돼버리지. 그런 딱 시기라 그래서 그때 되게 그만둘라고 그랬던데. 네 그때 저는 아 안 되는구나. 갈 데도 없어. 그러니까 32살에 누가 날 받아주겠어. 32살에 내가 과연 무대를 설 수 있을까? 그때가 이제 다 부서졌을 때. 이제 근데 너목보라는 프로그램 하고 나서 이제. 아니 너목보 하고 나서부터가 완전히 됐지. 그렇지. 한 세 번은 그 제가 거절했었어요. 거절했었어. 거절했어. 그러니까 처음에 레슨을 막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아, 네, 저 어딘데요? 뭐 목소리가 뭐가 보인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가 보이지? 뭐. 그런 거 안 합니다. 뭐 프로그램 얘기를 하길래 뭐가 보이는데요? 이래갖고 그런 거 안 합니다. 불러봐. 그치, 약간 이상했네. 안 합니다. 끊고 이제 딱 노래를 했어요. 근데 장문의 메시지 온 거예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는 경연도 아니고 뭐 예능 프로인데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걸 보고 딱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어? 내가 여기를 나가면 학원을 차리면 나 여기 나왔던 사람이요 이렇게 간판에다 탁 붙여놔야지 그래갖고 딱 나갔는데 이제 그게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제가 준비한 노래는 임재범 선배님의 고해입니다.
맞아, 준비를 맞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사실 그만큼 준비가 돼 있었고 맞아. 그 때를 못 만났기 때문에 나도 제일 알려지기 시작한 게 어머니께 뮤직비디오. 맞아. 어머니께도 처음에 내가 한다고 한 것도 아닌 부분인데 그냥 시켜달라고. 왜냐면 그때까지 왔는데 보여드릴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인생은 그런 게 있어. 그만큼 언젠가는 자기 기회는 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가슴 뛰는 일을 하면은 되는 것 같아. 딱 정답은 그건 것 같아. 맞아.